야, 우리 이제 곧 화이트데이잖아. 블랙데이는 없어요? 있지. 아, 짜장면 먹고 싶다. 짜장면 먹고 싶다. 아, 근데 화이트데이인데 우리 또 이제 팬분들께 뭐 아무것도 안 드릴 수 없잖아. 그렇지. 그래서 사탕 같은 거 드려야 돼. 그래서 형을 준비했어. 나를? 나도. 나를? 나도 형을 준비했어. 형을 준비했어. 아, 사탕이에요? 난 솔직히 너무 큰 사탕. 맛있겠다! 뭐야. 근데 우리가 사실 더 이제 사탕 같은 거보다는 더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약간 우리 셀카를 드리는 게 셀카를 어떨까? 그러면, 그러면 이제 사진이 사탕을 대신해서 예예예 예. 대신 뭐 저희가 셀카 찍을 때 뭐 사탕을 들고 있거나 꽃을 들고 있거나 예예예예예예 그렇게 한번 예. 사진을 찍어보도록 합시다. 예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예. 먼저 사진을 찍죠. 누구부터 예. 찍을래요? 너 먼저. 오케이. 막내부터. 상상하는 걸로. 예. 아, 화이트데이인데 이렇게 꽃 들고 사진 찍는 건 좀 식상한데. 스윙분들께 한번 주는 사진 찍어볼까? 내 얼굴이 안 나오는데? 아, 어떡하지? 아! 일단 여기를 잘라주고. 오, 안 잘리네. 자르고. 똑같이. 아, 난 저렇게 단순하게 찍는 건 별론데. 네, 스윙 여러분들께 LOV라는 그 단어를 한번 이쁘게 표현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파노라마로 한번 혼자서 열심히 찍어봤는데요. 이제 곧 화이트데이인데 풍경도 좋은데 형 네? 여기서 사진 찍으면 내가 멋지게 찍어서 그 사진을 스윙분들에게 선물로 주는 게 어때? 너무 좋은 생각. 좋은 생각이지? 너무 좋은 생각. 오케이, 그럼 저기 서 있어봐. 내가 사진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찰칵찰칵 해줄게. 잠깐! 진짜 기가 막히게 사진 찍는 법 내가 알려줄게. 내가 알고 있어. 그래. 준비됐어? 형! 이거 조금 형님 앞으로 살짝 한 발자국 나와줘야 돼. 한 발자국 나와서 오케이 오케이. 아니 더 한 발짝 더. 그렇지 그렇지. 그리고 키가 커 보이게 다리를 일단 좀 모아봐. 아니 모아 모은 다음에 살짝 들어. 그렇지. 자 찍는다. 하나. 아니 그냥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을까? 그렇지. 그래 하나 둘 셋. 아이고 한 장 더. 하나 둘 셋. 아이고 잘났다. 화이트데이니까 남친 자리를 한번 찍어봐야겠다. 잘 안 나오는데? 세빈아! 세빈아! 나 좀 도와줄래? 형 찍을게요. 하나 둘 셋 해줘. 하나 둘 셋? 아, 좀 더 조금 어색한데? 다시 찍을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
좀 아닌데? 그래? 그럼 이건 어때? 아, 형!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,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니에요? 네, 아니에요. 다음 맡겨줄게. 네, 맡겨줄게. 봐봐요. 포즈를 그냥 딱. 오. 오, 귀여운데?